안녕하세요. 부평구 노인복지관 경로당 여가문화 건강체조 강사 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항상 인사할 때마다 어르신들 이렇게 손 흔드는 거 아시죠? 예, 손 흔드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게 손 흔드는 게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레이팅 모델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예, 그런데 생각보다 손목 많이 안 움직이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예,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손목 많이 움직여주세요. 예, 손목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생각보다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자, 제 옷 보니까 어떠세요? 봄인 것 같죠? 예, 개나리 색깔이에요. 예, 우리 가까이에 계절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활기 넘치게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봄 되면 입맛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꼭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뭘 먹었을까? 그런 것들 기억하셔서 한번 챙겨서 드시면 잃었던 입맛들이 좀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그쵸? 쓴바기,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챙겨 드시면 내 몸에 옛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추억의 향수와 함께 조금 더 삶의 리듬이 조금 더 활기 있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나물들이 몸에도 좋잖아요. 식사 걸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식사 잘 하셔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어요. 몸에 좋으라고 운동하시지만 식사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 꾸준하게 드셔달라고요. 예, 물을 약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많이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면 2리터 물이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꼭 드셔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오늘도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할게요. 자, 가볍게 우리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이제 동작 들어갈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다. 숨을 위에 있는 호흡을 좀 내려놓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렇죠. 자,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고개부터 천천히 예, 좋습니다. 제자리 반대 제자리 다시요 제자리 양손 어깨 가볍게 돌려주실 거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내 어깨 관절 마디마디 풀어주셔야 돼요. 예, 반대. 크게 돌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자, 이제 크게. 뒤로. 위로 쑥 옆으로 제자리 반대 제자리 이번에 그대로 옆으로 쭉 그대로 끌어오시고 다시 손끝 밀고 제자리 반대 끌어오시고 다시 자 이제 위로 쭉 시선 천정 한 번 더 시선 천정 자 반대로 시선 천정 제자리 시선 천정 잘 하셨어요. 이제 손바닥 앞으로 쭉 밀고 고개 숙여 뱉고 제자리 한 번 더 뒤로 가슴 활짝 이렇게 가슴 열어두기 동작 상태도 해주셔야 돼요. 네, 등이 굽어서 자꾸 몸이 앞으로 쏠리죠. 가슴 열기 해주시면 가슴 횡격막이 열리면서 네, 허리도 편안해지시고 내가 숨쉬기도 좀 더 편안해지십니다. 양손 허리에 대시고 엉덩이 좌우로 그렇죠.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자, 그대로 정지 반대쪽 이제 크게 돌려볼까요? 이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 크게 또는 어느 범위까지 늘려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조금씩 내 몸이 편해지실 거 느끼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볍게 내려갑니다. 무릎으로 손, 바닥을 무릎에 가볍게, 그렇죠? 무릎이 따뜻해지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봄에 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무릎 많이 비벼주세요. 자, 가볍게 무릎 빌려주실 거고요. 자, 반대쪽도 크게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 몸한테 이제 너하고 내가 같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깨어나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내 몸한테 이제 너와 함께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좀 깨워주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발끝, 다시 반대쪽 발끝, 자, 옆으로 발목, 다시 발목, 좋습니다. 이제 양손 위로 아래에 투, 한번 더 아래에 투,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 함께 걷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발 엉덩이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걷기 운동 준비할게요. 자, 두 발 엉덩이보다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 허리 여기 가볍게 뒤꿈치, 그렇죠, 가볍게 뒤꿈치 들기. 오늘은 저와 함께 걷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걷기 운동 너무너무 좋은 건 아는데 걷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꼭 밖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볍게 걸으셔도 됩니다. 오늘 층간 소음 없이 가정에서 걸을 수 있는 동작 함께 해볼게요. 제자리에서. 자, 무릎이 아프신 분은 지금처럼 낮게 걸으세요. 하지만 무릎이 나는 괜찮아요 하신 분은 조금 무릎을 경쾌하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양팔도 팔꿈치를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팔이 경직돼 있으면 걷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양팔은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좀 더 걸어볼게요. 자, 무릎 아프신 분은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좀 더 경쾌하게, 예,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계속 다리는 걸을 겁니다. 이 걷기에서 손 동작만, 계속 걷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걷기는 지금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걸으실 거고요. 이제 손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양손 아래 접었다 폈다, 예, 지금까지 걸으시는 데는 늘 괜찮으시죠? 자, 각자 컨디션에 맞춰서 걸으세요. 가슴 옆으로. 가슴 옆으로. 손을 폈다 접었다. 자, 이제 접었다 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위로 갑니다.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시 뒤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걸어요. 지금 하셨던 동작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가볍게 걸을게요. 박수도. 그렇죠. 걸으면서 이렇게 박수만 쳐도 좀 더 경쾌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걸어요. 생각보다 숨이, 힘드신 분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충분히 운동이 되십니다. 걸으면서 박수도 치고. 우리 박수 치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손끝도 한번 같이 쳐볼까요? 그렇죠? 다시 손바닥. 자, 제자리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양쪽 옆으로. 옆으로 가볍게 움직이세요. 그렇죠. 옆으로. 아래 이제 다리만 좌우로 움직였다 뿐이지 걷기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좌우로 움직이니까 도대체 스윙 못 따라하겠어요. 맞아요.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무리해서 좌우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계속 제자리 걷습니다. 손 아래에서 둘, 셋, 넷. 다리가 좌우로 움직이니까 팔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자, 손바닥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 힘드시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좌우는 혹시 힘드시면 지금처럼 제자리 걸으면서 하셔도 돼요. 옆으로. 접어서. 위로도 가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한숨 나시나요? 예, 박수. 손등도 박수. 걸으시면서 박수 치시는 거 너무 좋으세요. 한 손만 치면 서운하죠? 반대쪽도. 그렇죠? 다시 손바닥.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 쥐고 접었다 딱 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같이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 자, 옆으로. 제자리 반대. 자, 그대로 어깨 털어줍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운동 잘 따라하셨나요? 생각보다 걷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숨차시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걸으시면 위아래 집에 시끄럽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실 정도는 아니니까 가정에서 매트 하나 정도 깔아놓고 또는 요 얇은 거 하나 깔아놓으시고요. 지금 저랑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바로 나가서 공원 한 바퀴 돌아야지 하고 나면 되려 힘드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볍게 따라해주시는 운동 꾸준하게 실천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친구분들 만나서 아파트 한 바퀴 또는 동네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몸, 활기찬 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면 우리가 만나는 날 정말 건강한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에도 조금 더 도움되는 운동,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